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죠.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동행을 했다라고 해서 또 비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주로 비선 논란, 팬클럽 논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이번 나토 순방에 동행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 갈등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나토 순방에 있어서 비선 논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선 논란이고 하나는 팬클럽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려입니다. 우려. 민주당에서 계속 최순실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비선 논란만 나오면 이 비선 논란과 팬클럽 부분, 저는 팬클럽 부분은 거리를 둬야 한다. 팬클럽이 뭐 활동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거기와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비선 논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김해 봉하마을을 갔을 때도 오랜 친구와 같이 갔다. 이번에도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인 진모 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이래서 또 해외 순방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모 비서관은 뭐 검사 출신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모 비서관과 이 부인인 신모 씨를 중매까지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고, 또 지금 한방의료재단 이사장, 이 이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이 있는데 그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매까지 한 친한 사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따라간 것이다. 수행을 하지는 않았다. 행사를 기획하고 도와줬다. 김건희 여사의 행사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면 정말 박수만 받을 일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라든지 이렇게 정갈한 언행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정도가 됐나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사만 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조용한 내조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팬클럽 역시 뭐 좀 거리를 둬야 하고요. 그 다음 비선 논란이 있는데 이 비선 논란에 대해서 제2부속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2부속실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한 것이고 제1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에서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비선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언론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여론,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진언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인에 관계되는 문제고, 현재까지 뭐 크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참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 번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러 송원재 TV 댓글을 통해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김건희 여사 부분을 짚은 것은 이게 지금 참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스페인 순방에서 이 비선 논란, 이 신모 씨가 같이 수행을 한 것은 이제 이 신모 씨가 전문적인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개인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도왔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지인이 또 이렇게 국가 행사에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체류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다,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이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한 적은 없었다, 기획을 하는 것을 도왔다, 민간인 자원봉사자 형태로 갔기 때문에 더러 대통령의 순방 행사에는 뭐 오늘 권성동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BTS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자원봉사자 형태로 기타 수행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인이다 뭐 이런 부분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어서 이렇게 같이 간 것이 아니냐, 이 지금 공사가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적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의 우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뭐 국정농단, 뭐 민주당의 표현에 의하면 국정농단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이렇게 지인을, 지인 논란, 이 비선 논란은 좀 빌미를 주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좋다. 팬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 문화, 대통령 문화를 제가 거듭 거론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말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게 우리 대통령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퍼스트레이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 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고, 이게 MBC에서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워낙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노련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많은 뭐 그동안 사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치권 언론 기자를 상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법에 따라서 했다, 뭐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도 이 정치적인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또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냥 묻어 넘어가겠지 생각하지만 이게 숨겨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서 어디에서 계속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정치,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숙련될 때까지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논란, 지금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클럽도 굉장히 그 팬클럽을 뭐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자신들은 정치 결사체다 하고 굉장히 말하는 것, 이 자체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앞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선 논란이라든지 팬클럽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신모 씨와 같이 간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되면 계속 최순실 이야기를 끌어오게 되고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 조용한 내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입니다. 비선 논란, 팬클럽 논란, 이런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자기 정치를 한다, 뭐 최순실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이럴 때 역시 조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통령 문화는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해야 본전. 참 이게 아직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앞으로 바꿔가야 할 대목이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목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